어디요? 그 자연이 숫자 공부를 하는갑소? 어머. 의인년이로 온몸에 숫자 문신들은 새겼는지 남들은 요 한 줄 수집에 그렇죠. 반평생을 쓴다는데 이 댁엔 숫자 돌만 250개다. 너무 선명하기도 있잖아요. 동물이면 동물, 새면 새, 사람이면 사람, 강이면 강, 바다면 바다. 생태계가 다 이 모았어요, 전부. 전부 모았어요. 이름하야 자연이 품은 자연. 네. 각종 새부터 자연 만물의 형상 또한 다채로우니 민속 박물관도 부럽지 않다. 믿을 수가 없네. 겨울을 이기고 맨 먼저 봄을 알리는 매화와 선비의 기계를 상징하는 난초. 그린 거죠. 거기에 느낌이... 국화와 대나무까지 쏙 빼닮은 돌들 모두 보였으니 이야. 그대로 사군자 완성. 야, 대나무 많네요. 그렇다면 요번엔 요건 딱 봐도 쥐. 얘는 영락 없는 소. 호랑이까지 등장하고 이어서 토끼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 땅을 지킨다는 십이지신의 위엄이 그대로. 말도 안 돼요. 마지막 종지부를 찍어주는 개에 돼지까지. 이 집 돌들만으로 십이지신 뚝딱 완성이다. 야. 돌 구경이 3D 영화만큼 재밌다는 담당 PD 열띤 관람 중에 그 눈길을 확실하게 얻는 바로 요즘 선비를 품은 돌들입니다. 억지가 아니고 보면 딱 뭔지 알겠어요. 네. 그린 게 아니니까 너무 신기해요. 선명하고. 김사과. 김사과죠? 김사과. 예. 어디 항상 사과 쓰고 지팡이지만 김사과. 방은 김사과. 박명신 김사과 형님 살아있네. 명확하네. 정말 세상에 이름이 놀랬고 놀랄 그런 작품 하나 보여줄게 내가. 아니 더 놀랄 게 있어요? 네. 봐보세요. 더 놀랄 게. 많이 놀랬는데. 안 주세요. 연이어지는 돌들의 향연. 그 정점은 바로 이 돌이라는데. 토끼가 떡방아를 방아를 찍고 있잖아요. 떡방아를 찍고 있잖아요. 진짜 이렇게 푸른 하늘 은하수에 산다는 그 유명한 달토끼의 사랑이 가슴까지 절로. 신기해요. 나 이걸 구입하고 나서 한 열흘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가슴이 떨려갖고 살려가지고. 세상에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럴 수가. 그런데 이쯤 되니 또다시 강력하게 드는 의문. 코끼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까지. 이야. 이 모두가 진정 자연석이 맞는 걸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나섰다. 어휴. 야, 신기해. 엄청나네, 신기해. 엄청나. 이게 가능한 무슨 건가요? 무슨 일이 있는가 모르겠네. 수석 검증만큼은 좌타가 인정한다는 30년 경력의 전문가. 흥미하는 기가 막히죠. 흥미하는 어마어마하죠. 이건 거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엄청난 수량이 압도됐지만은 눈빛만은 날카로우니. 이것도 자연적으로 나온 게 맞나요 이게?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주 산지가 강원도 영월 영춘 이 그 정선 입쪽에서 이렇게 그 나온 돌인데요. 아마 그 처음 보신 분들은 이 너무 문양이 잘 나왔으니까 네. 오해 소지가 많이 있을 이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안 믿겨요. 이 전문가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렇게 보면 100% 자연적인 맞습니다. 봐도 봐도 한 폭의 그림 같기만 한데 대체 어떻게 이런 돌이 만들어지는지 또 다른 전문가 출동. 러시아돌 미색이군요. 더욱 꼼꼼한 눈길과 세심한 손길로 살핀 뒤 들려주는 이야기는 몇십만 년, 몇백만 년에 걸쳐서 이 암석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런 암석이 지하에 있다가 다시 이제 어떤 지각 변동에 의해서 지표로 나오고 풍화 침식되면서 이런 무늬의 형태를 우리한테 저걸 보여주는 발견할 것이고. 확률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양한 표현 기적이네요. 기법부터 다채로운 색깔까지 그야말로 작품다운 작품이 가능한 것은 돌이 포함된 광물들이 각각 특성에 따라서 산화하기 때문. 돌 석자. 돌 석자. 자기 돌이라고. 수십억 세월 끝에 나온 귀한 작품. 근데 어째 이 집에만 3,000개가 있는 걸까? 종일 돌에 둘러싸여 분주한 아저씨의 하루를 보면은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은데.
돌은 일단 특별 대우, 목욕 재개에 특혜도 있다.